자, 그러면 오늘은 원고를 피드백 받을 때,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원고를 피드백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조금 더 발전적이면서 마음의 상처는 덜 받을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일단 지망생일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주변에 피드백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굉장히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저는 전공생도 아니고요. 되게 고립된 상태에서 정보도 좀 차단된 상태에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처음 동료들이 생겼을 때 주변에 원고를 보여주고 의견을 듣는 것에 굉장히 목말라 있었고, 그래서 피드백을 요청하는 입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겪었었습니다. 동시에 어느 정도 이제 연재 작가로 살다 보니까 많은 분들로부터 피드백 요청을 받기 시작했죠. 특히 지금은 청강대학교 만화스쿨에서 교수를 또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학생 작가분들, 미래의 동료들, 혹은 이미 뭐 데뷔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에게 원고에 대한 피드백을 의무적으로 직업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을 되게 3년, 4년째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백 편의 이야기를 보고 원고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 제 일상이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분명히 과거에 있었던 몇 가지 오해들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봅시다. 직업 작가가 돼서 돈을 버는 길은 실력이 느는 길일 뿐 아니라 고민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가는 방법이 그 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만화를 그리면 훨씬 더늘수 있을까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때그때 생겨나는 내면의 고민들, 이 원고에 대한 내 고민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스스로 독학을 해서 해결하는 그 방법들,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길이기도 하다고 좀 보거든요. 일단 피드백이라는 것은 딜레마가 있죠. 당연히 딜레마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첫 번째 마음은 뭐예요? 더 나아지고 싶자죠, 그죠? 나아지고 싶다.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피드백을 요청하거나 받을 때 기본적인 세팅입니다. 동시에 근데 어떤 딜레마가 있죠? 칭찬받고 싶다. 그죠? 나아지고 싶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고치고 있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발전하고 싶다는 말에는 내 부족한 부분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가 있죠. 동시에 칭찬받고 싶다. 나 어떤 걸 잘했는지 듣고 싶다. 혹은 다치고 싶지 않다라는 거. 이두 가지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욕심하고 두려움하고 두 개가 싸우는 거죠. 근데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이런 창작 영역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정보가 모두가 비슷하게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정보가 웹툰이나 웹소설이나 이쪽은요, 학교를 들어가서 공유하는 정보가 비슷하게 균등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시스템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작가들의 커뮤니티가 여기저기 많이 생기겠죠. 작가들의 커뮤니티가 다양하게 생긴다는 게그 반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커뮤니티에 따라서 정보가 다 다를 수도 있고요. 그 커뮤니티의 분위기나 구성원들에 따라서 피드백의 방향이나 성격도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작가 커뮤니티는 완전 불지옥 모드의 커뮤니티일 수도 있어요. I'm about to bust. Oh, I'm sorry. I thought this was the bathroom. Oh, good lord! Loser! You're a loser! Are you feeling sorry for yourself? Well, you should be, because you are dirt! You make me sick, you big baby! 딱 보면서, 원고를 보면서, 아, 원고가 이거 썩었네. 야, 재미없어. 너 작가 할 마음이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완전 막 그냥 마음의 상처를 잔뜩 쪼가면서 가는 불지옥 모드가 있고, 또 다른 쪽은 호스피스 같이, 예를 들면, 곧 죽을 멘탈을 관리해주는 것처럼 뭐 굉장히 따스하고 힐러들로 가득한, 파티원을 10명 모집해더니 전부 다 힐러였다. 뭐 이런 딜러가 아무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Stop it. Get some help.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원칙을 가지고 피드백을 요청할지에 대해서 사람이 이게 없어요, 기준이.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